나와 소통하면 타인과의 소통이 즐겁다. 이정현의 소통 테라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이번 시간에는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스트레스 관리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1년 후에도 유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뭐든 좋습니다. 왜냐면 저를 포함해서 고민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잘 공감할 수 있을까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1년 후에도 쭉 같은 마음으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민이 1년을 쭉 간다는 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사로운 고민들 100가지 중에 4-5가지만 일어나니 그 고민들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한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 저의 인생 선배님들이실 텐데 제가 청중분들과 함께 교육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분들은요, 참 시간 관리를 잘하시는구나 라고 매번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단 1초의 차이도 없습니다. 24시간의 하루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생기죠. 작게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 식사, 뉴스 보기로 시작해서 잠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이때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관리의 승패는요,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녹화를 하는 날입니다.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하루의 시작인데 메이크업을 막 열심히 하는 도중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친구가 고민이 생긴 거죠. 자, 이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지? 답은 당연히 메이크업에 집중하는 거겠죠. 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빨리 하고 전화를 최대한 빨리 끊는 것. 바로 이게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은 어쩌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 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거절도 기술이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거절의 기술. 먼저 공감을 해주세요. 진짜 속상했겠다. 어떡하니? 라고 말이죠. 그 다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정연아, 미안한데 내가 오늘 방송 녹화여서 메이크업 중이거든. 11시까지 가야 돼. 자, 그 다음이 거절하기입니다. 너무 속상하겠지만, 나 듣고 싶지만 지금 좀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한데 내가 녹화하고 꼭 연락할게.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공감화법, 처음에 했던 공감화법,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지만 다시 할게 라고 해결을 해준다는 것. 자, 우리는 보통 거절이다 라고 하면 안 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딱딱하게.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절입니다. 근데 정말 다르죠. 제가 직장 내 처세술이라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상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타부서 상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절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기술을 알려드리면 먼저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장님, 저희 부장님께서 지시하신 업무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기죠. 죄송하지만 이 업무 진행하고 다 마치고 나서 제가 해드려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해서 막상 지금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도 못하고 타부서 상사를 돕다가 직속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절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에서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스트레스 관리 세 가지 비법.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1년 후에도 유효한지 생각해본다. 두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본다. 세 번째,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와 정비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내 인생의 중심은 누구다? 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거울을 보면서 외쳐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한 분이 여러분들을 보며 웃고 있을 겁니다.